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팀 팀장을 맡고 계신 조용래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래 박사님은 우리 카이스트 동문이세요. 그래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기술경영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2014년부터 스테피에서 미래전략팀의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도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시고 오늘 관련해서 또 이어서 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짧은 퀘스천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세 가지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what question? 이 경쟁 환경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검토 발표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얘기가 시작됐고요. 최근에까지 해서 2019년 말에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도 관련된 이제 IP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무역 협의는 아직 유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중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 사실 자유무역주의에 있어서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미국은 그런 가치에 굉장히 충실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퀄컴에 대한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하나의 현실적인 신호탄이지 않느냐 하고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적자, 그 대중 적자도 그 47.1%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COVID-19는 아시다시피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기보다는 윗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현재 누적 확진자 1억 9천만 명이고요. 사망자 400만 명이 어제 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번째 웨이브가 지금 다시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전 지구적인 반발과 그다음에 공격도 점점 강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들을 보면은 점점 이 기술 동맹, 그다음에 경제 동맹이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힘이 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지금까지 내용들은 제가 리뷰를 쭉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대비할 거, 대응할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것이죠. 국가의 인트레스트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시큐리티에 대해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재편할 수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술국이나 고기술국이나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R&D가 투자되는 게 국가의 방향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법 체계를 저희가 쭉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그 국방대학교의 책을 한번 저희가 보니까요. 이 안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 다르게 이미 옛날부터 그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냥 밀리터리뿐만 아니라 경제 R&D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었다는 걸 좀 발견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보안이라는 개념에서 더 벗어나서 국가 안보적인 개념에서 R&D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내용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제 정책을 고찰한 결과 이 내용들을 반영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서 산업기술 안보의 맥락을 갖고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의 개념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딱 좀 더 터미널로지를 명확하게 해서 그
산업기술 안보의 개념을 좀 잡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개념들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19년도에 이제 해외학회에서 제가 이 개념을 한번 발표를 한 다음에 20년에 이제 작년에 저희 스테피 그 이슈 리포트로 발신을 했습니다. 코어 스트래티지 퍼포스 테크놀로지라 해가지고 전략 목적 기술이라는 개념을 좀 창안을 했고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땐 급소 기술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 기술적 난이도는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저희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좀 주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제사학에서는 이 그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IT라든지 이런 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메이커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기술적 난이도가 낮다 하더라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GVC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와이어링 하니스입니다. 미리 그 공급망을 다이버시피케이션 해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종합정보분석망의 구축이 CPT의 발굴, 우리나라가 어느 부분이 급소이며 어느 부분이 우리나라가 공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 체인징 R&D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가 전략 목적 기술 관련된 그 R&D 기획 체계를 준비하는 그런 그 연구소 차원에 그리고 저희 정책계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미중 기술 패권 관련된 리포트를 이렇게 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업기술 안보 관련한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은 요 앞에 있는 그런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좀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